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예 씨와 결혼을 발표했던 전 청조 씨는 사기 혐의와 남 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는 전 씨가 고급 주상복합에 머물며 이웃들에게서 억대의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공개 강연까지 열어 1:1 고액 컨설팅을 권유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남현예 씨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시간당 3억 원을 받는 컨설턴트라고 내세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청조는 지난 7월 15일 자신이 살던 롯데 시그니엘에서 자기 개발을 주제로 특별 유료 강연을 열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강의를 잘 안 해요. 정말 고액을 받고 하지 고액을 받아야지만 하는 강의인데 전 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경험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술했고 또 태어나자마자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무역도 해요. 무역도 하고 있고 또 자기나마 한국에서 차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차도 사고 싶고 저 차도 사고 싶어서 렌트카 사업도 해요. 네, 그리고 학원 사업도 하고 있고 전 씨는 자신과 결혼하는 남현희 전 국가대표도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 누구 아세요? 남현희. 저는 그 남현희라는 사람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주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용은 1시간에 3억 원입니다. 1시간에 제 기본 컨설팅 비용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요. 보통 한 3억 정도 받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 하지만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1:1 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투자를 권했습니다. 제가 개인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1:1로 컨설팅 해드릴 겁니다. 전 씨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액수는 수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JTBC는 전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